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직업이고 내 직업이 이런 거 잡는 게 직업이라. 4년 만에 배를 진짜 건져다 보고 처음 나와서 이걸 해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으네요. 진즉 이러고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 업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죽음에도 인사를 합니다. 어, 가면서 사사사사. 저걸 참여하게 그냥. 왜 이렇게 뭐가 진짜 뭐가 안 좋은데? 이게 싱싱하고 좋잖아요. 아, 그래서 이 뭐가 진짜 달라서 괜찮아요. 근데 바다에 나와서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누가 제일 생각나요? 내가 바다에 나오면은요. 항상 여자가 배를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안쓰럽죠. 네, 그래서 뭐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안식부를 내가 다 돈도 주고 너 실컷 써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여태까지 고생한 거를 내가 보상을 다 해주겠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배도 네. 고기 잡아먹을 수 있는 도구도 네. 우리 안식구를 다 줄 거예요. 야, 그럼 여기다가 네. 안식구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 말씀 싹 해보세요. 아유, 여보. 뭐라고 불러야지? 야, 미숙아, 내가 여기 바다에 나왔는데 우리 고생한 생각이 지금 당장 생각나는데 우리 고생한 거 말도 못한데 우리 앞으로 돈 많이 벌면은 뭐 호강을 뭐 말할 것도 없고 남들과 같이 놀러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앞으로 잘 살. 어르신이 고집스럽게 배를 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배로 가족들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는 것. 그것이 운고집어부의 평생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유, 대단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이거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너무 꼼꼼하게 크게 네.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 우보 말지라는 말이 있듯이요. 소걸음이 아무리 느려도 말지를 간다는 뜻인데요. 자, 이제 몇 달 후면은 꿈에도 그리던 목선이 완성이 된다고 네. 합니다. 자,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아침 일찍 완도로 내려갑니다. 완도에서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완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출연하신 분들께는 움트리 강화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